네트워크라고 한다라면 그 각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와서 이제 어찌됐던 거 맞는데 서로 이렇게 교감하거나 이렇게 스킨십이 너무 없었다. 그래서 단체로 매팅씩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로 혼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엄밀하게 영상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더 상회하는 거는 이제 이 주체, 저 집단, 혹은 저 안에 어떤 그 전사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메이킹 필름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것도 따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스티커 몇 개라도 해서 내가 아는 얼굴이 나올 때는 다들 잠깐 컷이 나오더라도 집중하니까 너무 그 흔행력이 좋은 거예요. 근데 막상 여기 와서 했더니 정말 조금 더 긴박감 있게 컷을 좀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이 영화제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트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.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나오신 걸로 보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. 왜 해야 되지? 그분들한테 저희가 요구했던 바를 거의 다 대부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결이 있던 게 좀 잘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6분을 드렸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6분을 계속 넘겼는데 참여 여력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 방송제를 어쨌든 콘텐츠 방식이 아닌 어떤 이 공동의 기획으로 만들어가는 이형 폭을 되게 사이즈를 키웠는데 그 사이즈를 이용 안 하고 작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너무 재밌었고 네. 아 저 마을나들 저렇게 의미 있는 방송도 있구나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. 네. 아주 조금이나마 이런 그러니까 관객분들 관객으로 오신 분도 있었고 이제 SK 브로드밴드 분들은 참여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 마을미디어라는 이렇게 큰 품이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신 것 같고 마을 라디오 안 나오잖아요. 할 수도 있어. 이게 생각보다 이제 좀 예전보다 아마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이 상당히 같이 뭐 어우러져서 감동 지난 1년간 아주 열심히 한 팀들이 많은데 이 대상이 이제 이게 한 군데에만 이게 주어지다 보니까 음향 속의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. 이게 정말 생방송이고 정말 그 공중파로 나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. 마이크가 잘 안 나온다는 건 앞으로 대상 수상 방송국 좀 완전 나눠줘가지고 이 얘기는 비단 많이 나왔는데 시상식이 아니고 뭐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포맷은 없나 저는 시상식의 형식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정말 나아짐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자리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우리는 못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여유조차도 없을까요 우리가? 이렇게 모이는 자리는 우리가 늘 있을 때는 오히려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전 많다고 생각해요. 스스로도 지금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 저는 이런 시상식이나 이런 자리가 와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. 다들 너무 적극적이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네.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. 마을미디어 자체에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. 다 같이 모이니까 전반적인 큰 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저희가 평가 자리가 다음 또 시상 때도 좋은 자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.